여러분 오랜만에 물건 하나 나왔네요. Hi-Fi Rush. Feel the beat as wannabe rockstar Chai and fight against an evil megacorp with rhythm combat. 지금 현재 아주 개쩐다고 난리난 게임인데 저는 처음에는 솔직히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이 게임의 제목에서 자꾸 이상하게 쿵푸라는 단어가 보이길래 그냥 쿵우나 하는 그런 게임인 줄 알고 그동안 그냥 쌩 까고 있었습니다. 근데 이게 알고 봤더니 이번 주 스팀 판매 5위에 메타크리틱 점수 90점 게다가 스팀 점수 98%로 압도적 긍정적 평가까지 기록했길래 바로 한번 해봤는데 와 이 게임 진짜 대물 아니 물건이었습니다. 사실 원래 이런 게임은 제 취향의 게임이 아니긴 한데 그래도 아주 재미있었어요. 우선 이 게임은 공격과 회피, 패링 등 모든 것을 박자에 맞춰서 조작해야 이 보너스를 넣는 리듬 장인들이 플레이하는 전투 게임인데 이게 그렇다고 그저 리듬만 타면서 전투나 하는 그런 게임은 아니었고 몹들을 잡거나 맵을 돌아다니며 기어라는 부품과 칩이라는 부품을 모은 뒤 이 스테이지를 끝내고 아지트라는 기지로 돌아가면 해당 자원들을 통해 여러분 캐릭터를 업그레이드 시키는 그런 캐릭터 프로그레션 기능까지 있는 굉장히 잘 만든 게임이었어요. 솔직히 저는 이 게임의 모든 흐름을 이 리듬으로 구성해뒀다는 게 굉장히 신기했는데 다만 이 게임에서 리듬에 맞춰 플레이하는 것 역시 생각처럼 쉽지가 않았습니다. 저는 솔직히 이 게임을 통해 제가 박치라는 사실을 오늘 처음 깨닫고 말았어요. 보통 저는 노래방에 가서 남들이 노래 부를 때 옆에서 탬버린도 쳐주고 이 북이 있으면 혼자 땀까지 흘러가면 진짜 열심히 북도 쳐주고 그랬는데 저는 오늘에서야 제가 북을 그렇게 열심히 쳐줬음에도 불구하고 왜 애들이 잘 친다고 한 번도 칭찬을 안 해줬는지 알 수 있었어요. 오늘 이 게임에서 저는 엇박자의 달인으로 등극했고 아무래도 제 친구들도 그게 거슬렸던 모양이네요. 사실 오늘도 게임을 하면서 총점수 A 이상 나온 적은 없었어요. 뭐 하여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게임 저는 아주 만족스러웠습니다. 일단 그래픽도 굉장히 부드럽고 그림체도 호감이 가는 게 아주 좋았고 이 전투도 상당한 컨트롤을 요하는 게 심심하지 않았고 이 스토리도 볼만한데 대화량도 적당해서 좋았고 이 또 중간중간 재정비하는 타임에 업적 달성과 업그레이드 기능을 이용할 수 있었던 덕분에 이 질리지 않고 플레이할 수 있어서 굉장히 좋았던 것 같습니다. 다만 플레이 타임은 그렇게 많지도 또 적지도 않은 딱 적당한 분량이었는데 지금 제가 5시간 정도 플레이하고 벌써 5번째 스테이지에 와있어요. 이 게임의 총 스테이지는 12개가 준비되어 있고 보통 평균 플레이 타임이 10시간 정도 나온다고 하니 제가 볼 때 34,000에는 딱 알맞는 분량인 것 같습니다. 하여튼 제 개인적인 후기는 이 정도면 됐고 이제 이 게임에 대해 좀 더 상세히 소개해드려 볼게요. 록스타. 내 똥구멍 냄새 한 번만 맡아볼래? 어느 손가락에 묻혔을까요? 우선 여러분은 이 게임에서 락스타 지망생인 차이라는 애송이가 되어 이 비트를 타고 이 오합지졸 팀과 함께 이 사악한 거대 로봇 강화 기업을 상대로 이 요란한 리듬 전투를 벌여야 됩니다. 지금 우리 캐릭터 좀 보십시오. 지금 혼자 리듬 타고 있지요? 보통은 소리를 크게 하고 들어보면 음악에 맞춰서 딱딱 리듬을 타고 있는데 이때 이 음악의 비트에 딱 맞춰서 공격할 경우 이 보너스 데미지를 넣습니다. 근데 이게 소리만으로 듣고 맞추기가 어려우시다면 저처럼 태키를 누르면 이런 식으로 하단에 리듬 표시가 뜨는데 이 표시에 맞춰서 플레이 하셔도 돼요. 약 공격, 강 공격, 특수 공격, 심지어 회피까지 모두 리듬에 맞춰 수행해주는 게 좋고 추후 패링 기술을 배우게 되면 패링도 리듬에 맞춰서 해줘야 됩니다. 초반에는 적응하기에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진짜 딱 30분만 해보시다 보면 자연스럽게 익혀져요. 근데 나중에는 총 3명의 동료들도 얻을 수 있게 되는데 이 동료들은 매 순간 여러분 옆을 따라다니며 함께 전투를 하지는 않지만 이 좌측 상단에 보이는 동료 초상화의 쿨타임이 찰 때마다 Alt 키를 눌러 특수 공격을 수행해 전투에 도움을 얻거나 게임 플레이 도중 길을 찾아가다 이 막힐 때 한 번씩 도움을 얻을 수 있어요. 하여튼 그렇게 비트에 맞춰 몹들을 잡고 마지막에 보스까지 처치를 하고 나면 한 스테이지가 끝이 나고 바로 아지트라는 곳에 돌아올 수 있게 됩니다. 여러분은 여기서 동료들과 대화를 하거나 여러분 캐릭터를 재정비시킬 수 있어요. 우선 여기 상점 메뉴를 통해서는 여러분 캐릭과 이 동료들의 새로운 공격 콤보 그리고 특수 공격들을 해금시킬 수 있고 아이템 구매를 통해 여러분의 최대 피통과 에너지를 늘리는 등 캐릭터의 능력 자체를 향상시켜줄 수도 있습니다.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 칩이라는 옵션도 있는데 이 칩은 한 번에 여러 개 장착도 가능하고 각각 업그레이드도 가능한 녀석으로 이것도 여러분 캐릭터나 동료의 능력을 향상시키는 데 사용이 돼요.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은 여러분이 게임 플레이를 하며 모아왔던 이 기어들과 칩들로 구매가 가능합니다. 근데 사실 여기서 사용되는 기어와 칩들은 그냥 플레이하면서 얻으려면 시간이 꽤 오래 걸려요. 그럴 때는 여기 벽화로 가셔서 업적 달성을 완료해주시면 훨씬 쉽고 빠르게 모을 수 있으니 참고하시면 좋겠네요. 하여튼 재정비가 끝났으면 바로 다음 스테이지로 넘어가시면 됩니다. 그리고 혹시 여러분이 게임 플레이를 하시다가 죽었다 해도 걱정 안 하셔도 돼요. 이 게임은 다행히 로그라이크 장르가 아니어서 죽었다 해서 처음부터 하고 그딴 거 없이 죽기 바로 전 체크포인트에서 바로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. 근데 이 게임이 처음에 난이도 설정이 가능해서 처음부터 저처럼 이 쉬움 난이도로 하시면 죽을 일은 거의 없으실 거예요. 지금 화면에 보이는 장면이 첫 번째 보스인데 제 컨트롤 실력 보이시죠? 이 정도면 컴퓨터를 처음 해보는 아이들보다 더 못한 실력으로 이 제가 봐도 답답할 정도인데도 불구하고 싸우면서 죽은 적은 단 한 번밖에 없었어요. 물론 난이도를 어렵게 하면 훨씬 어렵겠지만 처음 적응을 위해서 저는 쉬움 난이도로 했습니다.
와 근데 진짜 못한다. 하여튼 게임 참 괜찮아 보이지 않습니까? 솔직히 이런 캐주얼한 느낌의 게임은 제가 평소 좋아하는 류의 게임은 절대 아닌데도 불구하고 아 저는 진짜 한참 몰입해서 플레이했네요. 이건 솔직히 말로 표현하기 어렵습니다. 아마 여러분이 직접 플레이해보시면 왜 이 게임이 이렇게 높은 점수를 받고 있는지 아 느끼실 수 있으실 거예요. 그냥 음악과 하나가 되어 이 몸의 리듬을 맡기면서 플레이하시면 됩니다. 저 같은 몸치 박치 음치도 이 게임을 통해서 음악과 좀 더 친해진 것 같네요. 근데 친해지기만 했지 제 음치 박치 몸치가 더 좋아지지는 않네요. 솔직히 유일한 단점이 있었다고 한다면 이 캐릭터 커스터마이징이 없어서 좀 간지 안 나는 캐릭으로 계속해야 했다는 점 말고는 없었던 것 같은데 아 그런 걸 다 떠나서 제가 가장 좋아하는 공포 게임인 이블 위딘의 개발사에서 이런 완전 다른 분위기의 게임을 만들었다는 게 믿기지 않았어요. 이 게임은 현재 스팀에서 34,000원에 구매해서 플레이하셔도 되는데 저는 엑박 게임패스로 그냥 플레이했습니다. 혹시 이 영상을 보시고 뭔가 끌린다 하시는 분들은 스팀이나 엑박에서 즐기시면 되겠네요. 하여튼 오늘은 딱 여기까지 할게요. 지금 뒤에서 우리 사자가 계속 잠 온다고 애교 떨고 있어서 이제 같이 좀 자러 들어가 봐야겠습니다. 이 녀석이 저를 대신해서 키가 커주고 있습니다. 하루하루 커가는 게 뭔가 뿌듯하네요. 지금 우리 사자의 눈에는 제가 거인으로 보일 텐데 아, 그게 아니라는 사실을 언젠가 걸리게 될까봐 두렵습니다. 원래 오늘 다른 영상도 만들고 있었는데 이 게임의 반응이 심상치 않길래 급하게 한번 만들어봤어요. 저는 다음 영상 다시 이어서 마무리하고 바로 돌아올게요. 우리 구독자 여러분 제 채널에 항상 놀러와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저는 앞으로도 여러분의 게임 전문 담당자가 되어 여러분의 심심한 시간을 달래드리겠습니다. 우리 구독자 여러분 사랑합니다. Yep, that's me. And you're probably wondering how I ended up here. Well, it's pretty standard. Check this out. 저작 꼰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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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작 저작 꼰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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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작 꼰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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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It's making everything sync up with the beat. Let's rock. 음악 저작 꼰대 꼰대 저작 꼰대 꼰꼰꼰 꼰대 꼰꼰 꼰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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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작 꼰대 우리 강아지가 보고 있다. 내 미친놈인 줄 안다. 저작 꼰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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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작 저작 꼰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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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작 꼰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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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What in the hell am I looking at? The name's Chai, not Defect. Is this the guy? One boss at a time. 저작 꼰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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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작 저작 꼰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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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I'm here, baby. 이 트레일러는 음악 저작권 때문에 더 이상 안 되겠다. 이 게임하는 동안도 계속 음악 저작권 때문에 이 게임 내 스트리밍 모드로 했는데 이 트레일러에서 저작권 걸릴 것 같습니다. 아 여기까지 할게요.